우와! 어머! 궁금하다. 근데 뭔가 좀 으시시하네, 오늘. 어? 호러? 뭐야? 어머. 아까도 좀 이상했잖아요. 치즈를 찾았어. 공포영화 같아. 난다. 뭐가 있어 보자. 여긴가 보네. 네. 아, 여기구나. 아니, 식당이 있어.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여기가 식당이라고요? 어머. 아, 뭐야, 이거. 아, 웃기게 찍었는데 공포영화 같아. 아까 우습게 찍었는데. 약간 서스펜스 같아요. 와! 이런 게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 오, 반전. 오, 진짜 반전이네. 맛있다. 맛있다. 어우, 드러나는 거 봤어? 야, 우리 본 그대로 나오고 있어. 소름 돋았어, 지금. 대박이야, 지금. 어, 소름 끼쳐. 하나도 더 하고 없어. 소름 끼쳐. 아, 이 리코타 치즈가 두부로 치면 은 비지에 해당하나. 비지요? 아니,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치즈를 찾았다. 저게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치즈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안에 들은 치즈죠.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어? 이게 뭐야, 맥락이? 야, 어? 아프셔. 얘도 뭐 탄 거 아니야? 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어? 아, 처음에 분명히 규리 씨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이경규 씨야. 아니 뭐야, 성룡 영화처럼 또 이것도 비하인드. 예. 쿠키 영상 있어. 우리 이 감독님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엉망이죠 뭐. 이제 커리어를 좀, 이 영화 작품이 좀 도움이...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지워야죠. 아, 장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작품도. 네, 아, 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아, 지금 네, 네, 네. 화장실. 네. 아이고. 이건 진짜 이거 그냥 3분 영화 이 기법은 이경규 영화 감독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영화 보려고 왔는데 끝났구나. 이런 영화가 어딨냐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장르 개척하시고 너무 굉장히 심리전을 파고든 느낌? 열린 견말인 거죠? 아. 너무 좋아요.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진짜 안 좋아하잖아. 이경규 선배님의 영화는 잡생각이 들 때 보는 영화. 잡생각이 들 때 보는 영화. 맞아요. 그만 놀려. 그만 놀려. 그만 놀려. 하셔. 그만 놀려. 그만 놀려. 네. 선배님 짱. 너 그만 놀려. 잡생각이 들 때 보는 영화.